목소리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니까 음소거 한번 제거해 주세요. 목소리 좋나요? 좀 작다요. 아니잖아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음악이 작아지니까 괜찮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구려월더님, 구혜진이더님 마이크 한번 테스트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사업하는 구혜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도 멋지십니다.
줌 에티켓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우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안녕하세요. 유더베스트 퍼스트 키오프 셀레브레이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골드 디렉터 유경입니다. 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유더베스트 그룹의 첫 행사를 제가 맡게 되어 영광이고요. 내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인 유선아 비즈니스. 지사장님의 비전인 한 번 더를 외치며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더베스트 가족분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시간과 더불어 다양한 코너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이벤트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성함과 전화번호 꼭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 선착순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선 헬스 사이언스는 올해 몇 주년일까요?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어우, 폭발적인 반응 감사드립니다. 네, 정답은 3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줌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채팅창을 통해 많은 호응 지금처럼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유더베스트 포스트 킥오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첫 순서는 유선아 코리아 킥오프 셀레브레이션 행사에서 줌 응원단으로 활약하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했던 행운의 주인공들과 진행을 도와주실 골드디렉터 정미애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애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2년 킥오프 셀러브레이션에서 줌 응원단으로 참석한 골드디렉터 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원래 모자 안 쓰는데요. 줌 응원단에 그 점으로 박혀 있는 300명 중에 팍 치려고 이렇게 모자를 썼었어요. 그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300명 정말 치열했는데요. 우리 유도베스트에 계신 이더님들 13분 정도가 요번에 참석을 했고요. 그 참석한 인원 중에 3분을 모시고 오늘 줌 응원단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동의 쓰나미를 같이 느껴셨던 그 분 첫 번째로 모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혜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하는 김혜경입니다. 네, 스폰서님은 서혜진 리더님이시고 상해 스폰서님은 김태현 리더님이십니다. 네, 리더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줌 응원단 열심히 했죠. 리더님 어떻게 해서 줌 응원단에 당첨이 되셨을까요? 아, 네. 저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킥오프였는데요. 작년에 유튜브로 킥오프 행사를 시청하였고 킥오프 화면 뒤에서 비춰지는 줌 응원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줌 응원단으로 참석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올해는 스폰서님께 줌 응원단의 정보를 듣고서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될까 했는데 줌 응원단에 선정이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응원단이 선정되고 나서 며칠 후에 응원단 선물이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응원 도구와 그 유산화 후드 티셔츠 이게 왔는데 그 회사의 꼼꼼함에 한 번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럭키박스 저도 받았습니다. 유산화 티셔츠. 네, 뭐 응원 도구 뭐 이런 거 받았거든요. 네, 응원단을 하시면서 정말 현장에 있는 그런 감동을 느끼셨잖아요. 그거 우리 유도베스트 리더님들에게 한번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지만 이번에 줌 응원단에 선정되어서 좀 더 생생하게 킥오프를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부터 행사 마지막까지 제가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 시간이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즐겁게 열정 넘치게 킥오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댄스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플랜카드 카드 섹션 진행하면서 킥오프 행사에서 저 또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면이 비춰질 때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막 찾으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할 때와는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이란 걸 잊을 만큼 행사 코너코너마다 생생하게 감동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러셨죠, 리더님. 정말 이거는 우리 유도베스트 리더님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시죠?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킥오프에서 그로우스 시상식과 데니스 웨이틀리 리더십 어워드 시상식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매우 뜨거워졌어요. 특히 그로우스 25위 발표식에 오르신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로우스에 오르고 싶어졌고 5년 안에 꼭 킥오프에서 축하받고 싶은 그런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따뜻한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저 무대에 서 있을 제 모습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홍근화 지사장님께서 2022년에는 유산화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성장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 또한 올해 저의 사업 또한 한 번 더 도약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저의 목표는 골드인데요. 꼭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 네, 여기 골드다. 네, 그래서 이 감동과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올해 7월에 꼭 골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드 화이팅! 김혜경 리더님 골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모실 분, 네, 모시겠습니다. 이분과 같이 줌 응원단에 열심히 활동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홍현주 리더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현주입니다. 스폰서님은 홍수연 리더님이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홍지영 리더님입니다.
저는 2022년 킥오프 셀러브레이션 행사가 세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2020년 일산 틴텍스 행사장에서의 웅장함과 생동감, 거기에 열정과 진한 감동을 받았었어서 2021년이 더 기대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상황이라 21년에는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지만 그 킥오프 분위기가 사실 낯설었지만 응원단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열정으로 인해서 시청하는 내내 기분 좋은 긴장감과 행복한 가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킥오프의 응원단으로 참여해서 온전히 즐기고 생생히 느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300명 응원단에 일일이 그 챙겨주신 선물과 그 도구를 받고서는 아주 가슴 설레임이 가득했었습니다. 네, 리더님 처음이시라 더 설레셨을 텐데 그 네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코너 코너마다 다 감동의 쓰나미가 왔잖아요.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 네.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모든 순서가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로스 시상식에서 박시엔 김병수 스폰서님과 강필종 스폰서님의 수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향한 도전은 열정 가득한 꾸준함이 답이다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진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초청 강연에서 도전하기 위해서 행복해야 하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며 또 다른 도전을 만든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남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주옥 같은 강의는 성장과 도전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역시 정말 꼼꼼하게 너무 잘 들으셨는데요. 정말 현장에 있으신 것 같아요. 유더베스트 리더님들에게 이것만은 꼭 얘기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올한해 홍문관 지사장님께서 2022년 한번더 성장하자고 하셨는데요. 저의 다짐과 목표도 올해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긍정 마인드로 정신무장해서 실버 디렉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2022년 그 킥오프 행사는 저에게 감동과 재미, 깨달음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현주 리더님 꼭 실무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세 번째 분 모시겠는데 이분은 저하고 좀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작년에도 보이셨어요. 근데 올해 또 보이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강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사업하는 박강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상기분 스폰서님 되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병수 앤 박시일 리더님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어떻게 두 번이나 나오셨죠? 그치요. 네. 저는 이번 킥오프가 다섯 번째 참석이거든요. 유산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킥오프에 가서 여기 계시는 강창모 리더님 부부를 보고 사업에 하겠다는 결단을 한 킥오프였어요. 근데 줌 응원단은 또 행운이 좋아서 두 번째 참석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제 코드로다가 도전했죠. 그래서 감사하게 당첨이 돼서 즐겼었는데 올해는 파트너님이 아주 긴급한 사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작년 응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님의 긴급한 사정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꺼이 대타로 참석해서 4시간 30분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저는 그 금발의 미녀가 박강희 리더님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리더님, 네, 응원단을 두 번째 참석하시면서 우리 유더베스트 리더님들에게 꼭 공유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지금 응원단 모집이 전서부터 프로모션이 되잖아요. 작년에는 저희 팀에서도 5명 이상이 당첨이 되셔서 활동을 같이 하셨고 이번에 유더베스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응원단은 분명히 프로모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항상 카톡에 집중하셨다가 나 혼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내 거 빨리 등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빨리 전파하면서 같이 등록해서 우리 유더베스트 모든 리더님들이 그 화면에 쫙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 응원단으로 참석하신 이 세 분들이 정말 현장에 있듯이 우리 킥오프 셀레브레이션을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 현장감을 300명이 다 느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명 다 잡아주시면 유산하는 뭐뭐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같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 응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방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무엇을 준비해 왔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신제품,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영상에 보셨듯이 굉장히 건강한 느낌의 그 액티브 뉴트리밀과 액티브 FEO 그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일단 이 제품을 먼저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에 돌아오는 오토에 설정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두가 궁금할 거예요. 어떤 맛이고 어떤 제형이고 어떤 느낌인지 정말 정말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얼리 어답터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섭취해보시고 지금 후기를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을 소개하기 전에 네, 저 이번에 나온 그 신제품 라인 중에 그 미네랄 드링크가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저 오늘 이 레드 자켓 입었잖아요. 수박처럼 보이려고. 그쵸? 괜찮죠? 네, 상큼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액티브 뉴트리밀. 네, 여러분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바닐라 맛과 초콜릿 맛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액티브 뉴트리밀을 섭취해 보신 리더님을 한번 모셔볼까 해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신민아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신민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민아입니다. 스폰서님은 박한나 리더님이시고 상인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네, 리더님 반갑습니다. 리더님 배경화면 색깔이 제 자켓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리더님도 수박 맛이 좋으신가 봐요. 네. 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뉴트리밀로 하겠습니다. 네. 뉴트리밀 이 두 가지 맛을 다 드셔보셨나요? 네. 아, 그럼 무조건 바닐라 수박이 어땠는지. 아, 네.
사실 저는 액티브 유출밀의 낮은 당 함량과 이 높은 단백질 함량에 당연히 기존 유출밀보다 액티브 라인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한 모금 마시고 이 고급지고 세련된 새로운 패키지와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입자가 고와서 물에 더 잘 녹는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넘김도 더 편하고 유출밀에서 살짝 느껴졌던 그 끝에 도는 가루 맛 이런 게 없이 깔끔하고 은은한 달달함에 놀랐습니다. 액티브 초코는 유밀 더치 초콜릿보다 더 진한 초코 맛이 느껴졌고요. 바닐라도 훨씬 달달하고 크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당 함량이 낮으니 맛이 없어야 하는데 인슐린에 영향을 안 주는 천연 감미료 이 몽크프루트하고 스테비아로 달달함을 더해줘서 훨씬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출밀도 좋지만 당뇨 환자분들 또는 이 우리 같은 다이어트들에게 더 좋은 제품이 출시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의 말에 의하면 이 액티브 초코가 유출밀 초코보다 더 부드럽고 진짜 초코 우유와 더 가깝다고 한마디로 더 맛있다고 요즘에 딸아이가 액티브만 먹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타면 추운 날씨에 더욱 핫초코와 가까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혹시 스벅의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이 다이어트 때는 조금 우리가 피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 액티브 바닐라에 에스프레소를 섞어 마시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스벅 저리가라는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트라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고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바닐라, 네, 액티브에 에스프레소 얼마나 섞어야 돼요? 네, 저는, 네, 그, 네스프레소로 하나, 네, 한 샷 섞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이게 커피 머신에서 내렸을 때 한 샷 정도를 함께 섞으면 네. 맛있군요. 아, 꿀팁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토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낫 얼리 어댑터라서 이런 팁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액티브 뉴트리밀에 대해서는 느낌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되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기존에 파이버지 플러스도 너무 좋았는데 도대체 액티브 FOS는 어떨까? 이 액티브 FOS를 또 드셔보신 분이 우리 시미나 리더님 아니시겠어요? 시미나 리더님. 네. 네. 화이버지 플러스. 네. 저도 화이버지 플러스 좋아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화이버지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FOS를 이제 먹은 지가 꽤 시간이 되었는데 화이버지 플러스와 FOS 액티브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이 차전자피로 인한 맛과 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화이버지 플러스를 섭취할 땐 적은 기간이 필요했었고 소비자분들 중에서 간혹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보리차나 다른 음료와 섞어 드시라고 안내를 했었었는데요. FOX는 특유의 향이 전혀 없고 무맛에 깔끔해서 맛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료에 뭐 블루베리나 사과, 라즈베리 때문에 혹시 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과일의 단맛은 전혀 나지 않고 거의 무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버지 플러스는 이렇게 쉐이크를 바로 하지 않거나 타놓으면 차전자피가 불어서 이렇게 부풀어서 뭉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FOX는 그런 게 없고 뉴트리밀과 믹스했을 때 뉴트리밀 맛을 변질시키지 않아서 더욱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어린이들 밥에 솔솔 뿌려주거나 주먹밥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이제 따뜻하게 공복에 마시면 숭늉 맛이 나고 속이 참 편해져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정말 궁금했었어요. 화이버지 플러스처럼 물에 담아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반이 걸쭉해지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아, FOS는 그런 게 없군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뉴트리밀과 FOS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사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새로운 라인 두 개가 나왔잖아요. 바로 허브티 믹스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인데요. 그 허브티 믹스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페퍼민트 티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어땠는지 한번 우리 먼저 체험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골드 디렉터 김주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정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예, 저는 허브티 믹스를 먼저 맛보았는데요. 겉에 보시기 어떠세요? 참 돌도 씹어도 소화를 다 시킬 정도로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되게 여리여리하게 약간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식사를 하면 좀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체하는 좀 예민한 그래가지고 제가 허브티 믹스가 나올 때 사실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타서 먹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소화 불편함을 바로 완화해주고 진정시켜준 데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퍼민트가 들어가서 왠지 나의 속을 확 안정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그 향 때문에 조금 진정이 정신적 것까지 좀 진정이 되는 도움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저 같은 사람은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굉장히 잘 차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먹는 거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야식 먹고 나서 한 잔 마셔주면 아침에 붓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행운까지 맡게 돼서 허브티 믹스 진짜 짱입니다. 아, 정말요? 밤에 네. 야식 먹고 허브티 믹스를 한 잔 마시고 자면 아침에 붓기가 없다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좀 적당히 드신 다음에 먹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 정말 완전 파이버즈랑 그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아침에 엄청 화장도 잘 받고 좋겠어요. 미팅 나갈 때도. 예, 저는 사실은 파이버즈 하나 먹을 때보다 허브티 믹스 타서 먹었을 때 효과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우리 앞으로는 파이버즈랑 함께 먹을 때 저 좋다고 얘기하기로 해요. 감사해요. 허브티 믹스 사실 설명 보고서 왠지 허브티 하면 서양 같은 느낌인데 그 내용물이 허브와 그 계피 그리고 감초뿌리 이렇게 들어있어서 뭔가 동양적인 한방을 살짝 섞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게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군요. 네, 허브티 믹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더 좀 아이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취했을 때 각자 부모는 걱정이 되는데 안전하게 카페인도 없고 당성분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을 때도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리더님, 우리 네. 미네랄 드링크는 어땠어요? 예, 에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 같은 경우는 색상에 사실은 저도 반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잘 먹을 것처럼 생기지만 저도 싫어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7대 영양소인 물이에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직하면은 밖에 나갈 때 다들 화장실 갈 때 저만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너무 이뻤고 물을 잘 안 먹는 저에게는 타서 먹었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제품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챌린지 할 때 물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되는데 또 물 싫어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때 같이 먹었을 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백신 맞고 왔을 때는 백신 맞을 때 꼭 물을 1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가서 물에다가 타서 백신 맞은 후에 드셨을 경우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각보다는 포땡땡이나 개땡땡보다는 좀 그때 좀 비린맛? 그 뭐라고 이제 끝말이 그 전해질의 특유의 그 맛은 사실은 전해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온 음료보다는 그런 좀 밍밍한 맛이 덜해서 저는 좀 더 깔끔한 맛을 있었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자꾸만 이렇게 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챌린지 하실 때 물 먹는 게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주시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이게 우리 포카리 땡땡땡이나 게토레 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온 음료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넣고 먹어야만 그 밍밍함을 커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네랄 음료면 이온 음료처럼 밍밍할 텐데 그런 느낌은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훨씬 덜 달고 아예 당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덜 달고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좀 뒷맛이 좀 그런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시원하게도 먹어보고 좀 나중에 오래 두다 보니까 좀 밍밍하게 시원하지 않았을 때 먹어봤어도 전 다 둘 다 괜찮았습니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수박 맛이 나나요? 아니면 수박 향만 나나요?
사실 저는 수박맛하고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 맛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달지 않은 캔디 같은 느낌?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막 단사탕이 아니라. 달지 않은 캔디는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 먹고 싶어서 입에 넣지만 달지 않아요. 그런데 뒷맛은 깔끔하다는 느낌을 딱 받으시면 딱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세요. 건강하고 깔끔한 맛.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주리 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캐나다에 있는 강현종 리더님께서 또 팁을 주셨어요.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우리 허브티 믹스를 아예 디톡스 티라고 이름이 박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디톡스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허브티 믹스로 바꾼 것 같은데 디톡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붓기를 조금 빼지고 대사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니 허브티 믹스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런 속이 좀 편안해지거나 대사를 증진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김주희 리더님처럼 물 먹는 게 많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미네랄 드링크가 정말 딱이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신민아 리더님과 김주희 리더님의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정말 저희가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2월 11일부터 새로운 다이어트 챌린지가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액티브 라인을 가지고도 제품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마치 뭐 허브티 믹스랑 미네랄 드링크랑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가지고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과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루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시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2021년에 유선아 비즈니스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하신 분들께 드리는 루키 오브 더 유더베스트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실지 3위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3위 빌더 봉채현. 네, 3위에 수상하신 봉재현 리더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봉재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모드 사업하는 봉재현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봉정현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윤서 스폰서님이십니다. 유선아는 작년 4월 20일에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언니를 통해 제품을 전해받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무거웠던 어깨 통증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윤서 스폰서님을 만나 40플랜을 듣고 주부인 나도 할수 있는 일이구나. 또이 일을 통해 온 가족에게 풍성한 영양소를 먹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 10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였지만 결혼 후 경력 단절이 되어 새 아이 마음으로만 지내다가 손발저림이 심해지고 생리증후군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건강과 몸이 아프니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경제적 활동도 하고 귀가 후에는 가정관리도 할 텐데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큰 아들과 비염과 중이염으로 키가 작은 둘째 아들을 보며 아이들 케어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도 시작하였지만 모두 정년이 있었고 크고 좋은 곳은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고 소외되고 급여가 적은 곳만 일자리가 주어지는 걸 보고 매일 출근은 하지만 3년 후에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겠구나. 노력해도 나의 노력에는 승진이나 성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산하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평생 일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가슴 뛰는 일임을 시스템과 리더님들과의 스터디나 미팅을 통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산후에 빠지지 않던 부종이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되고 하루의 시작이 두렵지 않아지면서 유산화의 효능을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잔두통, 염증으로 인한 통증, 병원에 가도 별다른 변명이 나타나지 않는 잔병치레 하는 분들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풍성한 영양소만 먹어도 아프지 않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22년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본인의 꿈이 있는 사업자 두 명을 만나 유산화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이 기회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꿈도 함께 이뤄나가는 통로가 되는 봉재현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재현 리더님 잠시만요. 나에게 유산화란?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 미래를 위한 봉재현 리더님, 리더님 용감한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담아 원하는 성장 이루시기에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루키언더 유더베스트 2위에 선정되신 분이 어느 분이실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루키 오브 더 유더베스트 2위 브론즈 정수경. 네, 2위에 수상하신 정수경 리더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에서 사업을 하는 씨 뿌리기 전문가 정수경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김현정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박시인 김병수 리더님이십니다. 2021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떡 좀 돌리고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인 회사에 다닌 지 22년 차 되는 회사원이고 친구인 김현정 스폰서님의 소개로 유산화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업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스폰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막상 해보니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서코 수강 후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건데요. 하루 2시간이면 충분했죠. 시스템 평균 30분, 전략 짜기 30분, 카톡 시브리케이션으로 관계 쌓기, 반응 좋으면 만나기, 반응 현찰이면 홀딩. 이렇게 스폰서님과 매일 소통을 하고 사업 미팅까지 하루 2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해? 책은 언제 읽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시스템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실력이 나날이 늘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남들은 책 다 읽는데 저만 안 읽어서 이상할 때가 오거든요. 이때 도서분과 이윤서 리더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으면서 내적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2021년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일한 것이 성장 요인이었다면 올해는 스폰서님과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명씩 12명을 사인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해서 팀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자 정수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경 리더님 잠시만요. 정수경 리더님께 석세스 코어란? 석세스 코어는 나에게 사랑이다. 정수경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흑호랑이 더하기 사자까지 얹어서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다음은 루키 오브 더 유더베스트 영예의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되셨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루키 오브 더 유더베스트 1위 디렉터 에이미 김. 1위에 선정되신 에이미 김 리더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허기영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입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남편의 지인인 여기 계신 민정 스폰서님 권유로 리셋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평생 직장맘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로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현재 럭셔리 화장품 회사에서 뷰티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열심히 유산화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산화의 제품력에 반했고 또 필종 스폰서님의 처음 줌 미팅 하던 날 밤새 다이아몬드를 꿈꾸며 잠 못 이룬 기억이 나네요. 제가 2021년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만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어서 보상 플랜을 들은 후에 제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 참여했고요. 또 배우고 끊임없이 스폰서님께 상담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목표 설정을 여행 프로모션에 집중했습니다. 유산화 여행 프로모션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산화 여행 프로모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그 누군가는 그 프로모션을 가져가고 나도 놓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프로모션 나오는 날 한 주에 몇 포인트를 이제 필요한지 계획하고 또 채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제 시간을 빼는 게 어찌나 힘든지 저의 열정과 목표한 것이 10이었다면 그 중에 반도 채워지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종 스폰서님은 항상 꾸준히 하면 무조건 된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유산화를 제 삶에 자연스럽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2022년 목표는 골드 디렉터인데요. 2021년이 유산화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2022년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나의 파트너를 늘려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유더베스트 모든 리더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필종 스폰서님, 한나 스폰서님, 미나 스폰서님, 민정 스폰서님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챔피언 팀 리더님들 많은 비즈니스 팁들 공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많은 거 배웠고 감사드려요. 또 저희 챔피언 팀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는 나부터 성장은 다 함께 감사합니다. 에미 리더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스폰서란? 나의 사랑이다. 네, 에미 리더님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응원하고요. 1위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더베스트 가족분들의 얼굴을 음악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아우, 음악이 갑자기 팍 끊겼네요. 이 감정을 이어서 유산하길 참 잘했다를 진행해 주실 골드 디렉터 강석호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유산하의 해피넘버원 강석호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 이민연 호랑이의 저의 첫 코너는요, 유참자의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유참자리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그, X세대, Y세대가 있는데, MZ세대 줄임말인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산하길 참 잘했다. 네, 사연 소개 시간이거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유산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사연들을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뭐, 새 가곡, 감동들이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 넘치는 유더베스트 리더님들과 함께라서 한 번 더 유산하길 참 잘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행사 운영팀의 그 까다로운 GMP 기준을 통과한 분들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타이틀로 시선을 끈 투혜진의 사연을 소개할 건데요. 지금 나와 계시나요? 서혜진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사업하는 서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혜진 리더님, 그 가수 누구죠? 그 다비치, 강씨 닮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가끔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유선아 킥오프 때도 초청해서 와서 노래도 불렀었는데 오늘은 리더님이 노래 대신 리더님의 유참자 소개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뭣도 모르고 다단계 한다고 뛰어들어서 가족이며 지인들에게 질타를 받으며 견뎌냈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드디어 빌더에서 어치버까지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날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결핍투성이라고 생각했던 저 스스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족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유산화 하기 전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가지고 내 팔자에 무슨 발걸음마다 쇠사슬이 묶인 삶의 연속이었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날 위해 쓸 수 없었던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남편에게만 지게 하는 것도 싫었고요. 흙수저인 저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선택은 유산화였습니다. 유산화를 만난 후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젠 제가 그 짐을 덜어줄까 합니다. 유산화를 통해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젠 흙수저가 아닌 꿈수저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멋진 여성 CEO가 될 것입니다. 다이아진 꿈을 갖게 해준 유산화 하게 참 잘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는 사연인 것 같아요. 막 눈물 샘고 입구까지만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궁금하지만 꾹 참고 있다가 이 프로는 무대 위에서 한번 들려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꼭 성장해서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혜진 리더님 꼭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안전장치로 한 분을 모셨어요. 계시나? 안녕하세요. 또 다른 혜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사업하는 구혜진입니다. 스폰서님은 김태현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오미경 리더님이십니다. 네, 리더님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아예 네. 이름부터 복제를 하신 그 파트너와 스폰서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된 인연인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소중한 서혜진 리더님과 만나게 된 인연은 저희 남편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저희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제 서혜진 리더님이신데요. 제 남편이 다단계를 시작했다는 말에 서혜진 리더님이 절사 반대로 말리시고 지인의 경험담까지 들려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그런데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유산하는 알고 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단계를 전파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네요. 이렇게 첫 만남에 만났던 서혜진 리더님은 절대로 아이가 둘 있는 그런 아기 엄마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쁘고 그냥 발랄하고 날씬한 그런 아가씨로 보였고, 또 얘기해보니까 학창시절에 꿈도 많았고 춤도 잘 추고 끼도 정말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 그냥 젊은 아기 엄마라는 그릇에 담아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끼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유산아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요즘 들어서 리더님을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혜진 리더님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신데요. 스파게티, 브런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시골밥상, 그리고 이제 나물이시고요. 젊은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되셔서 그런지 타인을 너무 잘 배려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는 성숙한 인간미 넘치는 매력의 소유자시거든요. 이렇게 미모 그리고 인성까지 겸비하신 혜진 리더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님께도 리더님은 벌써 저희 팀 그리고 저한테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운 보물이시거든요. 예전에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아야 했던 과거는 이제 묻어두시고 리더님 본인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더 멋있게 날아오르실 모습을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곁에서 멋진 언니 같고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스폰서로 같이 늘 옆에 있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늘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 서혜진 리더님이랑 우리 혜진혜진 쌍골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폰서와 파트너 올해 그 두 분의 성장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뛰의 무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그 쌍골드 1000% 1000% 응원해드릴 거고요. 꼭 두 분이 무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뭐예요? 방금 들어온 TMI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이름이 같으시고 신랑 성룡 리더님하고는 생일이 같다는 제보입니다.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인연이네요. 네, 두 분께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의 토닥토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잘해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잘한다 잘하는 이미 이런 느낌 아니고 잘한다 잘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유선아가 처음엔 뭐 그 안중에도 없었다고 해요. 김유희 리더님 안녕하세요. 김유희 리더님. 네, 김유희 리더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셨는데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많이 떨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힘내서 리더님의 사연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공유하실 때 소리 공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움을 뺏겼네요, 이거. 다 들켰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유희 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중은 사업하고 있는 김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셨어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떨린다고 하셨는데 리더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아는 저에게 친정엄마 같아요. 전주에서 살다가 신랑 직자 때문에 안중으로 이사오게 됐는데 모르는 지역에서 산다는 게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밤마다 온몸을 붓기 시작하고 피가 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에게서 보았던 상황들이 저희 아이에게도 보여지니 눈물도 나고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부사선 제품 영양제도 다 발라보고 먹여주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노홍주 슈퍼선님을 알게 되었고 아이 상태를 말하니 나 믿고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건네주신 게 유사님을 주었어요. 아이의 기고로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먹여보면서 내 마음의 반은 의심을 가기 시작했지만 이어 상건이 한번 꾸준히 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먹였어요. 며칠을 먹어보고 어느 날 아이를 보니 너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밤마다 울고 온몸을 긁던 아이, 감기를 달고 살던 아이가 잠도 잘 자고 몸을 긁는 것도 줄어들고 코에 콧물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저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온 유산아는 나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주더군요. 진작 알았더라면 아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묵묵히 제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친정엄마 같은 유산아는 나에게 그런 존재예요. 작은 목표가 있다면 유산아 공부 열심히 해서 저같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많이 전해드리고 알리고 싶어요. 제품을 섭취하면서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게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고 유산아는 알면 알수록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선사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유산하길 참 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리더님과 비슷한 그 저희 딸 아이의 사례가 있어서 더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보니 그 안중에 없었다는 게 평택 안중에 유산화가 없다가 리더님이 안중으로 이사를 가면서 안중에 유산화가 들어온 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유산화는 친정 엄마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짜 친정 엄마께 제품을 드리거나 직접 사드리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직 섭취 전입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당뇨와 혈압이 있으신데 꼭 유산화 제품을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찾으시는 게 저의 바람이자 목표예요. 아, 네. 꼭 딸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서 꼭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유리더님에게 유산화 사업의 기회가 왔다는 그 확신은 어떤 타이밍이 있었는지. 제품에 자신있게 설명하시는 스포선님을 보고 자신감도 얻었지만 저희 아이가 먹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아, 이 제품을 섭취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유 리더님의 스폰서 네 노은숙 리더님을 한번 잠깐 뵐게요. 노은숙 리더님 안녕하십니까. 안중에서 사업하는 노은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그 감동이 있는 사업자는 성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축하합니다. 네. 네네 성장세에 오른 그 김유 리더님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스폰서인 그 노은숙 리더님도 그 유산하길 참 잘했다 싶은 그 말씀 준비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에서 사업하는 노은숙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는 처음 제품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의 박강희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저의 성실함을 믿고 시작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화장품 매장 운영 10년째인 저는 자신 있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 저를 결단하게 해줬던 소커 강의 수료 후 제게 꿈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늘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스폰서님과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바뀌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28년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줬던 지금의 이쁜 김유일 리더님을 보면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찐 다이아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고고싱 할 것입니다. 우리 김유일 리더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유산한 사랑합니다. 화이팅! 유일 리더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아, 네. 두 분 다 화이팅입니다. 네네네네. 아, 지금 그 이렇게 그 감동과 함께 사명을 찾은 리더님과 그녀를 만나 이제 사업하게 된 감동받은 스폰서, 그리고 또 그의 스폰서의 스폰서 모두 다 이제 감동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이제 한 번 더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도 응원의 엄지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정된 두 팀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만큼 보답으로 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잘 받으시고 이번 발표가 그 성장의 동기를 떠올리는 그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리더님들도 오늘 그 초심을 떠올려 보시고 아직 1월이니까 유산화 코리아 올해의 슬로건처럼 한 번 더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산화 유더베스트 유참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다음은 유더베스트 그룹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가장 큰 성장률을 이뤄내신 리더님들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탑 그로스 오브 유더베스트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3위부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로스 오브 더 유더베스트 3위 실버 디렉터 안영오. 안영옥 리더님께서는 직장 출근 관계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안영옥입니다. 저희 스폰서는 김정미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정예지 앤 이희원 리더님이십니다. 저는 유산화를 부업으로 시작한 지 5년이 됩니다. 저희 전 현직은요, 피부 마사지입니다. 유산화를 만난 계기는요, 간과 관련된 당암 수술을 해서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서 너무 쌓여서 힘이 없고 살도 많이 재서 볼 모양이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제품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초대로 본사에 가서 정예지 스폰서님이 멋진 강의를 듣고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입적인 구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들어봤거든요. 아, 이 일을 했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내 삶이 달라지겠다. 저는 그럴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이 일이 아니면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21년도 제가 집중 성장하게 된 것은요. 제주도 프로모션과 밥 보너스 그리고 다이어트 챌린지 때문에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정예재 앤 이효연 스폰서님과 김정미 스폰서님이 전략과 방향 지시를 따라 했더니 오늘과 같이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들이 지극정성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2년도 목표는요. 챔피언 팀이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서 변화는 나부터 성장은 팀과 함께 2022년 11월에 유더베스트 시스템 안에서 꼭 팀과 함께 골드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Growth of the Udobest 2위 실버 디렉터 김민정. 네, 2위의 주인공이신 김민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김민정입니다. 스폰서님은 조수정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저는 아들 셋 키우며 풀타임 직장에 다니고 유산화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됐던 것은 2018년 여름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몰랐던 신미나 스폰서님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하고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때 사인업은 하였지만 사업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딱 2년 후인 2020년 여름 저희 셋째가 100일 되던 시기였습니다. 2021년 저희 성장 요인은 단연코 시스템입니다. 특히 캐나다 계신 리더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해외 사는 저희야말로 챔피언 팀과 유더베스트 팀에서 준비해 주시는 줌미팅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리셋으로 유산화를 알게 되고 제품력에 반했기 때문에 일단 챔피언 리셋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 기수 두 명씩은 꼭 함께 하자는 목표로 주변에 많이 알렸고요. 여기 계신 아까 루키 에이미 리더님도 그렇게 만나 저의 리얼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귀한 배움의 계기가 된 석세스 코어를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주변의 영향이나 부수입, 건강 등 관심 있는 지인들을 꾸준히 시스템에 초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스템 준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장 요인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팀과 함께 새벽 일찍 눈을 떠서 하루를 계획하고 함께 감사와 확언으로 시작한 하루는 유산화를 알기 전에 알람으로 간신히 일어나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을 보내며 후다닥 출근하는 하루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확언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폰서님과의 소통입니다. 저희 신랑이 질투할 정도로 작년 한해는 미나 스폰서님과 카톡을 시도 때도 없이 주고받았는데요. 매번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파트너에게 힘이 되는 스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의 목표는 기본 중에 기본인 10코어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습관을 뼛속까지 익히는 것이고요. 또한 꾸준히 시스템에 초대함으로써 저를 통한 유통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파트너의 파트너를 후원하고 골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으나 함께라서 가능한 이 사업이 너무 좋고요. 스폰서님, 파트너님, 여기 계신 모든 형제라인 리더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함께 성장하며 목표한 바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정 리더님에게 나에게 유더베스트 그룹이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리더님 올해의 성장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한국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탑 그로스 오브 유더베스트 1위의 주인공 누구실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로스 오브 더 유더베스트 1위 실버 디렉터 한아름. 네, 1위의 주인공 한아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레에서 사업하는 실버 디렉터 한아름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손희승 박광현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손가은 리더님이십니다. 저는 2020년도 8월에
남편의 후배인 박관우 스폰서님을 통해 유산화 사업을 유산화를 알게 되었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네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제가 2013년도에 대장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고 대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평생 대변 주머니를 차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 건강은 함부로 자신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이 먼저였지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죠. 박광현 스폰서님을 통해서 유산화 제품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영양제가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네트워크에 불신이 많았던 저는 큰 기대 없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했는데요. 제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 신기한 마음에 평소에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의 변화를 전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고요. 먹고 살기 위한 돈도 되고 생사를 오가던 저의 건강도 챙기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까지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결단한 후로는 스폰서님을 매일매일 귀찮게 하면서 소통을 했는데요. 제 목표가 손희승 스폰서님을 닮아가기였습니다. 너무 부족한 제가 스폰서님을 닮아가려니까 무조건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제공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핑계 없이 미루지 않고 다 참여했고요. 그러다 보니 파트너 리더님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고 단단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골드 디렉터로 승급해서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팀, 파이팅이 넘치는 서버 엔진 팀이 되어서 내년 1월 하워 유더베스트에서도 그로스 1등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리더님 소감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리더님에게 금빛 후광이 비쳐서 눈이 부셨습니다. 리더님 금입니다. 금. 네. 올해 좋은 일 금금. 네.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민연 새해맞이 소원을 말해봐 코너입니다. 유더베스트 그룹 리더님들의 2022년 새해 목표를 릴레이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지은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사업하는 강지은입니다. 2022년은 강지은의 노는 물을 바꿔보는 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즈 골드 스쳐서 루비까지 가고 유더베스트 그룹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강지은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사에서 사업하는 강승화입니다. 습관이 곧 나를 만든다.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2022년 실버 스치고 골드 갑니다. 행동하는 내가 되자 아자아자 강승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해에서 사업하는 권지영입니다. 2022년 제주 프로모션 2인 달성하고 2월 파트너 2명 찾아서 6월까지 골드, 미국 컨벤션 8월까지 이그제 골드 꼭 달성하겠습니다. 권지영 베를린 간다.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사업하는 권윤숙입니다. 2022년 한 번 더 유산화 성장에 합류하며 봄의 씨앗을 뿌려 가을의 수확을 거두는 알맹이 골드 가자. 권윤숙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중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은숙입니다. 제주 프로모션 5인 달성,
2022년 리얼 파트너 두 명과 함께 2월에 골드 갑니다. 누군지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포기란 없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민재호라고 합니다. 2022년 이민년에도 멈추지 않고 쭉쭉 성장해서 이그젝티브 골드 가겠습니다. 화이팅! 오산에서 사업하는 서혜진입니다. 2022년 1월 퓨처 어치버 달성, 4월 리더십 서밋 달성, 5월 13일까지 골드 달성, 호랑이처럼 엉! 탄탄한 레그로 성장하겠습니다. 가이아진 가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심희정입니다. 나 심희정은 독서와 강트로 자기 개발하고 시스템 참여로 파트너와 나의 성장에 집중해서 2022년 뉴 파트너 3명 찾고 실버 찍고 골드 간다. 심희정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유산화의 신바람 이유영입니다. 2022년 제주 프로모션 3인 달성하고 상반기에 리얼 파트너 2명 더 찾아서 탄탄하게 다진 후에 하반기에 골드 가겠습니다. 이유영 파이팅! 한성호 리더님. 네. 서울에서 사업,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선옥입니다. 유산화는 제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포레그 빌딩 매일 그리고 매일 찾자. 유산화 유서베스트 한선옥 실버 찍고 골드까지 갑니다. 한선옥 화이팅! 네, 오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희경입니다. 포레그 빌딩 매일 그리고 매일 찾자. 유산화 유더베스트 유희경 이규재 골드 찍고 매칭 보너스로 스포서님께 효도하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 네, 다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서님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유더베스트 그룹의 시장이시자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이신 김병수 스폰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리더님들 한 분 한 분 듣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설레네요. 갑자기 막 목이 막 메일 정도로 아마 여기 리더님들이 한 분 한 분 아마 이 시스템에 그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 있지 않나 저는 말입니다. 그분들께 우리 한번 진짜 고맙다고 항상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리더님들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정말. 내가 올해 목표가 정확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20년 전에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했던 게 꾸준한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있을 자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유산화가 하고 있을 때, 유더베스가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저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든. 그리고 20년을 한결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것 같아요. 아마 리더님들도 그냥 옆 사람 보지 말고 내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곧장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저 패스를 잊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22년에 목표하는 거 내 패스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계획을 잡아서 아마 리더님들 올해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리고 한 번 더 했다 이런 거를 꼭 해서 리더님들이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네, 스폰서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더베스트 그룹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끝나고 사진 촬영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지척을 제일 크게 만들어주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네, 공지사항 영상 틀어주세요. 네, 공지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명강사 김규순 원장님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석세스코어 43기가 비대면으로 모집 중입니다. 골드 이상 리더님들을 단계별로 성장할 때마다 이수하는 슬기로운 로얄 습관. 내가 이수하고 파트너도 연속 이수할 경우 푸짐한 상품까지 드립니다. 유산화 패밀리 제주 프로모션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더블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 네, 다음 주 1월 27일 이 시간에는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직접 강의하면서 유산화 사업의 강력한 노하우와 다이어트 강의, 또한 성공 노하우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엄지척 인증샷 찍고 인사 음성어 그때 꺼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재현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엄지척 가장 크게 하신 분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가장 크게 얼굴 다 가리셔도 돼요. 고재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 되나요? 그럼 강창모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음성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잠깐만요. 떨지 마세요.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